강소라! 자, 벨라베이트 처음인 강소라 씨 거리가 발각 뒤집혔습니다. 우와! 영화 써니의 골목대장 하춘하로 롱다리 액션 선보이더니 한껏 몸매를 뽐내며 광고 퀸으로 등극한 강소라 씨. 소문대로 실물이 아름답더군요. 그녀를 더 가까이 보려는 사람들로 거리는 대단했습니다. 엄청났어요. 사람들 안 모일까봐 소속사 식구들한테 나오라고 부탁해야 되냐 고민했다는 강소라 씨. 고민 잘하셨죠?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요. 네. 당황했다, 기뻤다, 침착했다, 놀랐다. 강소라 씨, 버라이어티한 시간 함께 하시죠.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작살나요. 어, 뭐야? 세상에 제일 이뻐요. 그, 작살. 언니, 언니 다리가 어때요? 학이에요, 학. 학이야, 학이야. 아, 내가 동그라미. 학연 나오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그 아니에요. 아, 여성 팬들이 많아요. 저 짐작을 좀 했어요.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제 팬카페에 거의 한 80%가 넘는 분들이 여성분이세요. 식상하긴 한데 나는 예쁘다라는 질문이 좋아요. 연기 잘한다는 그 얘기가 좋아요. 둘 다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남자분! 현장에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멀리서도! 멀리서도! 소라 진짜 좋아하시네요. 예. 통이 티켓이 한 장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 닭싸움으로 끝내겠습니다. 닭싸움? 누나의 포옹을 위한 닭싸움 시작! 길거리 한복판에서 닭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파이팅 넘쳤던 남학생. 아, 역시 승리를 거머쥡니다. 알았어요. 자, 선물 누나한테 잘 달려가서 너무, 다치지 않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나한테 선물이셔야죠. 싸웁니다! 출발! 지켜보는 시민들 부러움의 탄성이 돌아왔습니다. 잇몸 만개한 저 웃음 리얼하죠? 무슨 체질이세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부어요. 네, 몸이 정말 솔직하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하죠. 분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잘 먹었죠, 전성인데? 그럼요, 지금도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 때문에. 네, 하루에 한 끼는 풍족하게. 강소라 씨의 먹방이 시작됐습니다.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이야, 이거 다 드시네. 아니야. 더 늙은 것 같아요. 예, 지금 강소라 씨가 몰두하고 있다는 그것. KBS의 월화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드로인데요. 무려 22살 차이 나는 박신양 씨와 함께 변호사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박신양 씨가 이렇게 된 이유 궁금하시죠? 3월 마지막 주에 확인하십시오. 냄새 좋다. 오늘 느낌이 너무 변호사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의상이나 이 전체적인 말투나 이런 것들. 의상은 조금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극 속에 푹 빠져 있는 겁니까? 그런가요? 역시 명배우. 정말 대단한 배우. 그럼요. 그러잖아요. 네. 애기야 가자. 선배님 만났을 때 어떤 대화 나눈 게 기억나요?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랑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애정신이 있겠죠? 법조인 커플이 되는 거잖아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지? 지금 당신이 하신 언급한 말은 이렇게 뭐 형사 몇 조에 어긋나고 저의 뭐 안위를 공격하는 그런 행위 같네요. 이렇게 싸울 것 같아서 그런 관계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20대 여배우 중에 연기력, 아름다움, 네. 그리고 성숙미까지 갖춘 배우는 강소라가 유일하다. 성숙미는 제가 20살 어떻게... 때부터 있었죠. 다리 길이만 1m 5cm에 이른다는 강소라 씨. 보정 따위는 필요 없는 몸매로 뭐 유명하죠? 처음에 오디션을 보러 가도 우리 어디서 봤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네. 네, 그런 성숙미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있죠. 연애하는 거를 이제 굳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 멀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병행을 못해요. 너무 이렇게 한쪽에만 과집중이 되니까. 흐름이나 방법은 본인이 선호하는 건 어떤 겁니까? 자, 촬영장에서 운명적으로. 아, 그건 아니에요. 엄마의 소개팅으로. 아,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빠의 맞선. 아, 절대 아니에요. 친구의 소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는 사이에서 발전되는, 네, 친구였던 사이에서 연인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숨 떨 필요도 없고 이미 나의 모든 흠이나 이런 걸 아니까. 이것도 뭐지? 이런 거 나오면 또 불안한데 또. 엄마. 자, 강소라 SNS는 좀 자. 아이고. 이거 뭐야? 셀카입니다. 네. 아이고, 고무줄을 했네. 아니, 이렇게 셀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셀카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전 이렇게 찍는 것 같아요. 오. 네. 조명이 굉장히 좋은 상태잖아요. 오. 햇살도 비치고 얼굴에 광이 고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 굳이 카메라 위로 올리지 않아도 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누구세요? 엄마 아빠인데요. 어머니 아버지. 와. 네. 여기 사진으로는 아버님이 영화 배우 같으신 느낌이네요. 아. 어머님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네.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거? 광고가 많아서 매우 좋아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렇게 쿠폰들이 많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광고 찍는 게 좋더라. 네. 이런 말씀. 상품권. 오케이. 촬영장에 또 찾아갈 거예요. 언제 오세요? 대충 한 달 정도 후에? 간식차 갖고 오시나요? 네. 아니요. 트러스 차? 그냥 가요. 예. 아, 모른 척 가시면 안 됩니다. 양손 가득. 제가 알고 가는지. 아, 뭐 이제 그때 신경 날카로우실 거예요. 밝은 모습으로. 풀 메이크업으로.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이 게이릴라 데이트를 또 할 수 있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원화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드로 기대하겠습니다.